영국에 사는 수 레드포드와 노엘 레드포드 부부는 21번째 자녀에 이어 22번째 자녀를 임신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레드포드 부부는 지난해 11월 태어난 21번째 아기를 끝으로 더 이상 자녀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또다시 아기가 찾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드포드 부부는 아내가 14살, 남편이 18살 때인 1989년 첫 아이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21명의 자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레드포드의 대가족은 현재 방 10개짜리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30살부터 1살 아기까지 20명의 자녀를 둔 부부는 일주일에 170파운드의 자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족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남편 노엘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주택 대출금을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식비로만 350파운드가 들고 자녀들이 어지럽힌 집을 청소하는 데만 해도 3시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빨래 양도 무게만 19kg이라고 하니 엄청난 것 같습니다. 한 명을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대단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22번째 임신, 21명의 자녀들, 14살의 임신, 숫자 하나하나가 정말 충격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BC 뉴스 김송은 기자였습니다.